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시잖아요. 정보 얻을 데도 없고 뭐 학교 이메일 보내봤자 뭐 뻔한 얘기만 오고 좀 답답하잖아요.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 이메일에 관련된 답을 하면서 좀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그 이메일이 뭐냐면 이제 건축을 전공하는 이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석사, 박사, 이미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래서 석사, 박사 쪽 이제 학교도 좀 알아보고 있고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이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을 드렸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비디오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공부랑 일을 그 MIT랑 하버드 GSD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어드미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그것들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일단은 여러분들 전제가 뭐냐면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은 있죠. 가령 뭐 레커멘데이션 레터를 몇 장 받아와라 아니면 뭐 토플이나 뭐 GRE 점수가 뭐 대충 이렇게 프리퍼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학교 그러니까 전체 그 단과대학 말고 전체 학교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변하진 않는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포트폴리오랑 SOP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각자 자기의 그 생각들 다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뭐가 맞는다 얘기하기 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공유하면 그런 거예요. SOP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비디오도 만들어 놨듯이 내가 왜 이 프로그램에 가야 되는지 내가 이 프로그램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무엇을 할 거며 한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는 어떤 준비, 확실함, 확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아무래도 뭐 보여줘야겠죠.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SOP랑 같이 이제 오케스트라가 되면서 그것들을 글로써 표현했다면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시각 정보로서 보여주는 거죠. 렌더링도 좋고요. 뭐 사진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스페셜리스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얼마큼 관계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얼마큼 내가 포텐셜을 갖고 있는 일들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GSD 컴퓨테이션 MDS 테크놀로지라고 그러거든요. MDS 테크놀로지 그리고 MIT에는 디자인 앤 컴퓨테이션 그룹 MIT는 컴퓨테이션이라는 그 과가 있어요. 이 두 과에 일단 특정져서 한정져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포스트 어드밴스드 마스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네가 일단 프로페셔널하다고 뭔가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경험이 있거나 실무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에마크 디그리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디자인 쪽 디그리가 있는 상태에서 니네가 그걸 좀 더 강화하려고 그래. 뭘 통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좀 뭔가 프로페셔널하고 내가 명확한 골이 있고 이 골, 이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준비를 했어. 근데 너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가 결국 이런 사람들이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청사진을 보여줘야지 또 입학 어드미션을 받을 수 있는 좀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SOP랑 포트폴리오는 또 그러한 결로서 좀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GS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로 하버드 GSD인데 GSD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GSD Graduate School of Design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는 좀 제관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MIT랑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개를. 그래서 GSD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조금 디자인 오리엔티드 있다. 좀 더 디자인 혹은 프로젝트 오리엔티드가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MIT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컴퓨테이션 물론 이제 MAC은 비슷하긴 한데 물론 약간씩 컬러가 달라요. 거기는 친구들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직접 한 사람들 그러면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랑 컴퓨테이션 보면 MIT 같은 경우는 약간 더 theoretical해요.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일부러 차이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이 MIT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아 나는
무슨 디자인 위주로 뭔가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그런 친구들은 좀 더 GST에 맞다라고 친구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아, 나는 좀 이런 리서치를 좀 해서 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점이라도 하나 남기고 싶어. 이런 부분은 좀 MIT 컴퓨테이션과가 좀 더 그 결이 맞지 않나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거기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학교 수업을 들어보고 하면은 거의 그런 결이 좀 있어요. 좀 약간 얘기하기 좀, 아, 왜냐면 각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얘기하면 또 그게 또 이렇게 물론 되진 않겠지만 뭐 그냥 노파심에 GSD는 약간 GSD 그 MDES 테크놀로지는 약간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메서드로지라든지 약간 좀 그런 뭔가의 어떤 프로젝트의 임팩트를 남기는 게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디그리 프로그램이 그거잖아. Master in Design Studies잖아요. 예. 그리고 MIT 같은 경우는 컴퓨테이션 디그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SMARCS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Master of Science in Architecture Studies. 이 말에서 포함하는 것처럼 Scientific Research를 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Thesis Preparation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MDES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프로젝트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필라소피가 두 개가 좀 다르다. 가서 제가 겪어보고 수업도 들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실무 쪽에다가 좀 더 좀 테크니컬한 어떤 뭔가를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디자인 쪽에 좀 더 포커스하고 싶다 하면은 MDES가 더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뭐 가령 모르겠어요, 뭐 교수가 되고 싶거나 뭐 논문을 쓰고 싶거나 아니면 이쪽에 연구를 뭔가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MIT 그 SMARCS 프로그램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다시 얘기하면 GSD 나와서도 얼마든지 이 파스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MIT SMARCS 나와서도 얼마든지 이쪽 파스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이쪽에 맞춰서 논문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걸 일단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들으시고, MIT 같은 경우에 이제 PhD가 있죠. 컴퓨테이션에. 그리고 그 GSD 같은 경우는 DDES가 있어요. Doctor of Design Program이라고 이제 DDES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는 다 이제 PhD급 레벨이고, 이제 MIT는 5년, 여기는 3년. 그리고 약간 집중하는 것과 결이 좀 다른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형들, 동생들 보면 어쨌든 그 각각의 결이 분명히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물론 그거는 이제 그 마스터에서 주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MIT 같은 경우는 RA나 TA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SMAR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프 장학금이 나와요. 절반. 그리고 월급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자기네 그 풀 안에서 한 명씩 뽑는 것 같아요. 내부 펀딩, 외부 펀딩으로. 외부 펀딩은 내가 돈을 가져가야 되고, 내부 펀딩은 이제 전체적으로 돈을 다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한 프로그램당 한 명씩 되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 DDES 같은 경우도 이제 MDES 그 풀 안에서 이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MIT에 비하면 일단은 장학금은 그렇게 딱 나오진 않지만 몇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선배들 보면은, 형들 보면 어떻게 계속 조달하는데 여전히 이제 MIT보다는 조금 스스로 조달을 해야 되죠. 어쨌든 돈이 필요하고, 다른 학교 뭐 카네기 멜론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유럽에도 몇몇 대학들이 좋은 대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계속 바뀌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졸업생들, 다른 선배들 물어보면은, 다른 후배들 물어보면 막 다 자기만의 이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답변으로는, 일단 내가 건축을 전공을 했다고 한다면,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한다면 그 디자인을 일단은 잘 해야 되거든요. 잘한다는 게 막 무슨 컴피티션에서 당선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하는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돼 있어야지 내가 컴퓨테이션을 뭐 디자인을 하거나 이제 아니면 뭐 그런 플라소피를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이제 물론 이제 뭐 학교에서 스튜디오를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없으면 이제 실무를 좀 하길 권하죠. 왜냐면 실무를 해야지 어떤 프로블럼들이 진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들이 사실은 뭐 정말 빨리 풀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느 부분은 사실 투자 대비 별로 임팩트가 없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좀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툴이 바뀌는 거지 하는 사람들은 똑같거든요. 디자인하는 방법과 푸는 알고리즘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존의 어떤 우리가 훈련된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일꾼처럼 부릴 거냐, 요 차이기 때문에 실무를 좀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선배 형이 얘기해 준 게 기억이 나는 게, 이런 프로그램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졸업한 다음에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졸업하면은 우리가 직장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컴퓨테이션 혹은 무슨 뭐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그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졸업장 딱 받고 그 다음에 가물가물하게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실무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러니까 실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MIT 있을 때부터 수업자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 전부터. 이미 전 실무를 한국에서 한 상태고 와서도 실무 일을 하면서 계속 그 머티리얼을 준비를 해서 와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라가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된 만큼 거기 안에서 뭔가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뭐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뭐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만약에 뭐 이게 필요해 그럼 그게 공부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열정만 있는 한 그리고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만 명확한 이유가 있는 한 시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실무를 좀 더 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를 먼저 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권해드리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부류의 질문들을 했을 때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설계를 하고 있고 도시 디자인을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무슨 그래픽스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컴퓨팅 혹은 내가 코딩을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접목시킬 수 있을까 얘기하면 어느 학원, 어느 프로그램 이것들이 내 미래를 개런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인터레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공부하세요. 다운받아서 공부하고 읽어보고 동영상 강좌도 보고 이렇게 지금 당장 그냥 하면 돼요. 어느 프로그램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도 더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과제하느라 바쁘고 뭐 좀 이렇게 더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선배들이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들을 제가 가서 느끼고 준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드백을 이제 후배들한테 주고 싶고요. 요즘 자료가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한 시간만 구글링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6개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분량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소화해야 돼요. 다른 거 찾지 말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내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될 거야 막 이런 걸 넘어서 아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그냥 바로 시작하길 권해드려요. 그냥 다운받아서 한번 쳐보고 어디 이그젠플 파일 가져와가지고 내 거로 바꿔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우에 거기에 관심사가 생기고 내가 하는 일이 디자이너로 내가 한 펌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냥 자기 흥미에 맞춰서 쭉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뭐 마스터 디그리도 뭐 한 개 혹은 두 개 이상 있고 그다음에 PhD나 뭐 독터럴 디그리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 MIT 있을 때 기본적으로 디그리가 막 다섯 개씩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리서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이상 디그리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마치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고등학교 나오기만 해도 지식인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뭐 마스터, 뭐 박사 이런 디그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내가 리서치에 펀딩을 받아오기 위해서 페이퍼웍을 해야 된다 하면은 분명히 명시해야지 페이퍼웍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그런 것들 넘어서 더 중요한 게 네가 해온 게 뭐냐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잡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좀 넓게 봤을 때 호흡을 좀 길게 보고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일에 접목시키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플랜을 갖고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면 그 열정이 있는 한 언젠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항상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다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질문들이 제가 사실 예전에도 많이 받아봤었고 그리고 저도 하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군가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비디오를 만들어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피드백 주실 분들은 피드백 주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시잖아요. 정보 얻을 데도 없고 뭐 학교 이메일 보내봤자 뭐 뻔한 얘기만 오고 좀 답답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들을 담아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